어수선한 자리 약간 혼란스러워져서 너무 칭찬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모금 하고 가지 그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공중에 한번 뿌리고 제가 재빨리 그 공간을 이렇게 싹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세경입니다. 저는 오늘 매종 21G와 함께 근사한 화보 촬영을 마쳤습니다. 안녕. 자, 그럼 세경이의 스케치북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짜라란. 나의 이름은 이름이니까 검은색으로 신세경. 자기소개부터 하고 세경이의 요즘 근황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림으로. 너무 못 그리긴 했지만 정말 슬레이트처럼 안 보이지만 슬레이트야. 촬영 준비 그리고 가을 날씨. 요즘 나의 근황은 이제 새로 들어갈 작품 촬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가을 날씨를 한껏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요즘 관심사를 카테고리 3개로 말해준다면? 요즘 관심사 뭐가 있을까? 이것도 비슷한데 심플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촬영 준비, 그리고 운동,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향, 이 세 가지가 요즘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요즘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등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등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뭔가 자세가 반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요. 목도 이렇게 길어지고 자세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등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한 파리 스페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은? 맛집은 사실 너무 무수히 많은데 진짜 약간 망한 것 같지만 굴하지 않고, 이거는 버터고 얘는 올리브오일인데요. 파리 이제 출장 갈 때 항상 제가 사서 먹는 바게트랑 같이 먹는 버터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달라요, 달라. 너무 맛있어서 이번 출장 때도 역시 우리 같이 간 스태프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올리브 오일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고 향이 정말 다채롭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보고 왔습니다. 식당을 떠나기 전에 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모금 하고 가지 그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올리브 오일을. 네. 다음 질문은 평소 향수에 대한 생각은? 네, 요즘 입자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 속에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향수가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은은하게 남은 잔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게 좋은 느낌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매종 21G와의 첫 만남을 표현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열심히 그리는 중. 아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파리를 다녀왔는데 파리 호텔 발코니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뭔가 이 따뜻한 햇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 하늘 빛깔로 표현을 좀 해봤어요. 이건 대충 호텔 발코니. 매종 21G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매종 21G의 특징은 향료 퀄리티가 좋아서 향이 되게 깊고, 또 지속력이 좋아서 한 번만 뿌려도 하루 종일 향이 남아있는 게 그 장점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침에 촬영 시작하면서 뿌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향이 잘 남아있네요. 오늘 촬영한 제라늄 잼은 어떤 제품인가요? 뭔가 풍성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 촬영한 제라늄 잼은 이 제라늄 꽃의 향기를 그대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뿌려볼까요? 진짜 독보적이고 되게 매력적인 향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되게 부드러운 플로럴 향이 퍼지면서도 그 안에 되게 깊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느낌?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은은한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공중에 한번 뿌리고 제가 재빨리 그 공간을 이렇게 싹 들어가요.
근데 진짜 약간 되게 은은한 느낌을 내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싹 뿌리고 바로 여기로 딱 오는 거죠. 음식에 이가견 있는 세경, 소울푸드 탑3를 뽑는다면 이것은 아주 쉽지. 이거는 호박, 파, 된장찌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김치찌개고 된장찌개고 아이스크림인데요.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진짜 없어서 한식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꼽아보자면 저는 정말 그 국물 찌개류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꼽아봤고 디저트 역시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베이킹 영상을 올리며 내년엔 더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오겠다고 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때 만들 케이크를 미리 예상해 본다면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시간이 난다면 뭔가 진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먹음직스러운 디자인은 심플한데 엄청나게 깊은 맛의 진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를 그려봤습니다. 힐링 브이로그를 처음 유튜브에 올리며 단숨에 유튜브 생태계 파괴자가 된 세경,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있었다면, 사실 댓글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한두 개만 뽑기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딱 생각나는 걸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기록을 했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 보인다고 그런 칭찬들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고 뭐 태교할 때 보신다고 뭐 이런 말씀하셨던 분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영광이었고 남편 될 사람 세금 더 내라 말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나고 막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아요. 여보 여기서 뭐해? 막 사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는 댓글들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니는 뭘까? 뭐지? 진짜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다 헝클어서도 예쁘고 말도 안 되게 가까이서 찍어도 예쁘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데도 예쁘고 요정이야? 여신이야? 뭐야? 못하는 건... 말투 왜 이래? 못하는 건 또 왜 없어? 언니 이제 케이크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언니 닮아서 케이크랑 쿠키 다 너무 예뻐요. 팝콘 먹는 거랑 진국이 꼬순내 맡다가 혼나는 거 말고는 뭐 인간미가 전혀 없는 영상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도 다 기억나. 사실 제가 댓글 다 확인을 하거든요. 다음 댓글은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비속어를 쓰지 못할 정도로 고귀한 아름다움이다. 오, 감사합니다. 아, 벌써 한참 된 영상이죠, 이게. 어수선한 골드박박.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서 너무 칭찬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어수선한 골드버튼 언박싱. 무슨 소리야, 세경씨. 자기 얼굴만 있어도 어수선하지 않아. 라고 하십니다. 아, 저 이 댓글도 기억나는 댓글이에요. 남친이랑 싸우고 이 영상 보는데 남친이 갑자기 전화와서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더니 남친이 어리둥절. 단순간에 힐링 오지게 받음. 너무 재밌죠? 1998년 서태지의 첫 솔로 앨범 테이크5의 포스터 모델로 데뷔해 어느덧 데뷔 26년차 배우인 신세경님. 가장 의미가 깊은 그리고 이야기할 것이 많은 필모그래피 하나를 꼽자면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모든 작품이 다 저의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답변을 하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작품을 꼽아보자면 그래도 하이킥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킥을 꼽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것이 많은 필모그래피를 꼽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촬영을 하게 될 새로운 작품 휴민트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너무 많죠. 그리고 저도 사실 아주 가끔 보거든요. 그 저랑 정음 언니랑 같이 이 권투 대결 하는 그 에피소드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보면서 아직도 많이 웃어요. 그리고 정보석 선배님이랑 같이 나왔던 에피소드들도 가끔 돌려보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아주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본격 진국이와 사랑이 자랑 타임. 아, 좋았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 저는 우리 사랑이 미용한 것도 너무 예쁘지만은 이렇게 약간 그 꼬순내 날 것처럼 생긴 그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의 약간 곱슬곱슬한 그 상태가 사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벌써 9살인데 9살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이를 먹질 않아. 사랑이 진국인데요. 진국이 약간 수달처럼 나왔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다가 일어나면 털이 여기 한쪽만 눌려 있잖아요. 그렇게 자고 일어난 티를 많이 내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진국이. 둘 다 이제 벌써 9살인데 아직도 산책 많이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한 해 한 해 늘어갈수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끌어안고 있기만 해도 정말 옥시토신 풀 충전하는 느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만큼 저도 이 친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많이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팬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랑 아이컨택만 하기. 네, 10초간 하며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0초요? 10초 혹시 너무 짧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시작! 끝났어요? 저는 되게 약간 길었다고 생각해요. 네, 좀... 짠, 이렇게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좋은 날에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